아니 더 타려면은 뭐 이제는 뭐 팔아서 타든지. 그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건 투자 전략이 아닌가요? 네. 빚을 내서 하는 건 어떨까요? 뭐 그거는 저희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은 여유가 되는 상황에서 조금 네.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매크로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좋진 않을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아, 앞으로도?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경기 침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미 경기 침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거 막 주식하는 분들 초대를 했었는데, 네. 원래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네, 네. 좀 경기가 좋아질 거다. 네. 그 다음에 금리 올리는 것도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올릴 수 있는 거다. 뭐, 그리고 뭐지? 실업률이나 이런 것도 네, 좋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금처럼 2400대까지 깨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도 심리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아, 여기가 바닥이니까 이제 사서 묻어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전망에서 그려드렸던 그림은 큰 매크로 흐름들은 우하향.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지나야지 진짜 추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근데 예. 자 그러면은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예. 시장이 무조건 주구장창 쉬지 예. 않고 빠지느냐 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 진짜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큰 흐름에서 시장이 예. 우하향한다고 하더라도 예. 주식시장은 45도 각도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최근 떨어지는 거 보시면 뭐 급격히 예. 떨어지고 그러다 네. 급반등을 하기도 맞아요. 하고 막 그런 흐름들이 나와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네. 지금은 큰 하락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네. 고점 대비 너무나도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리 하락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괴리가 너무 커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2500, 2600 선대에서는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상 수준까지 반등은 가능하다. 아, 2600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팔아야 되나요, 네. 그때? 네, 그때 좀 파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2400대에서, 이제 못 버티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좀만 힘내자. 조금만 힘내자.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제가 그 계속, 저는 3000부터 계속 물 탔거든요. 네네. 그, 저기, 코덱스 200? 아, 네네. 그, 저기, 뭐야, 재테크 전문가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계속 사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그, 잘 모르면 ETF로 지수를 네, 맞습니다, 사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15%? 물을 계속 탔는데도. 근데 이제는 끝났어요. 물 탈 게 돈이. 아, 제가 생각에는 네. 마이너스 15% 정도면은, 네. 마이너스 프로 그 확률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계속 사니까 네. 예. 일정 부분 빠져나올 수 있는 룸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본전 오면 좀 팔까요? 네, 저는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예. 제 전망이 100% 맞는 건 없으니까 예. 30%나 절반 정도는 파셨다가 예. 향후 추이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자. 네, 네, 비중을 줄이자.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을 갖고 계획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하락 추세인데 물을 타는 거는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생각을 했던 이슈들이 지금은 시장을 아주 어둡게 그러니까 짙은 먹구름 또는 안개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경기를 굉장히 짓누르고 있다. 네.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3대 곡창지대다 보니까 네. 파종을 못했거든요. 전쟁을 하면 원래는 그 파종을 하고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파종을 못하니까 계속 영향을 미치겠구나. 네, 네, 네. 아, 그렇지. 땅이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파종을 해야 되는데 미사일 네. 날아다니는 파종을 못하니까. 못하고 그리고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럼 파종을 할까요? 잠깐, 이제 계절이 다 차고 있나? 네, 네. 계절이 다 지나가 버렸죠. 네. 그럼 내년 봄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는 거죠. 생산될 수 있는 양이. 아, 이거 밀가 밀 부족 네. 뭐 이런 네, 식량 부족 맞습니다. 이런 네. 거는 계속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네요.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식재료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빵, 가공식품 이런 가격들이 계속 오를 거예요. 라면 가격도 계속 오를 거고 그런 영향들이 물가 상승 압력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끝나라 했는데 이제 와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끝난다고 해서 이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봉쇄 조치 같은 경우는 한 도시에 50몇 명 나왔다라고 해서 전면 봉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주 막 극단적으로 막 제로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나 한국처럼 방역 조치를 뭐 풀었다 조였다가 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 0으로 날 때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좀 일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지속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은 전반적인 경기가 좀 충격을 받았고요, 중국이. 네. 그리고 물류가 제대로 돌지 않는 영향들이 또 생겼죠. 그러니까 이동을 막아버리니까 항구에서 하역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거 한때는 상하이 쪽에서 지하철 이동 평균량이 하루에 평균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빵이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아, 800만 명이 쓰던 거를 아무도 안 썼다는 거예요? 와, 이거 봉쇄가 완전 원천 봉쇄네요. 원천 봉쇄였어요. 그래서 경기 충격도 컸는데 자, 그러면은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좋은 거 아니냐. 좋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국 경제가 좋았는데 잘 가다가 이 충격 때문에 흔들렸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다운턴이었거든요. 하강하는 사이클에서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회복을 낼 수 있어도 이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자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라 되면서 서로 막 소비도 많이 하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요. 아, 수요가 또 늘어나는구나. 아니 무슨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꼬였어요. 이게 엉키고 설켜서 이런 것들을 푸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시장에 충격 없이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좀 잘 정리하시는 그러니까 이때 막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내자라는 게 아니라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짧게 보시고 투자를 할 수는 있어도 투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코스피가 2600, 2700 근처까지 올라가게 됐을 땐 또는 그 이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더 투자해야지라기보다는 조금은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좋을 게 없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그래도 파종을 못했으니까 식량난이나 이런 부분에 해결되기가 어렵고 중국 봉쇄 완화된다 그러면 또 중국에서도 그 수요 그거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되면서 리오프닝 되면 수요 막 급증하는 거 그거 아직 중국에서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면은 중국도 수요 급증하기 시작할 거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안 좋게 꼬여버렸네요. 네,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스무스하게 짧게 끝났으면 조금은 풀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을 텐데 지금은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이 실타래를 푸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릴 거고 아니면은 이런 오히려 글로벌 전반적인 수요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충격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미국이 경착륙을 한다거나 미국이 또는 일부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국이 힘들어지게 된다면 뭐 다른 나라들도 뭐 같이 많이 힘들겠죠. 다 힘들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수요가 올라오면서 그런 더 이렇게 엉킨 것을 더 엉키게 만들 수 있는데 중국 경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하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일시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네. 위드 코로나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꺼지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한 번은 밑으로 쑥 내려갔다가 네.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만만치 않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저도 원래는 네, 올해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봤었던 네네. 사람인데 네.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3월 달에 저랑 네. 그 친구랑 거의 2주 동안 희격태격 했어요. 비워가지고 그 친구는 저한테 팀장님 너무 좋은 면만 보지 말라. 저는 그 친구한테 넌 너무 나쁜 면 보지 말라. 굉장히 배려시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건데 네. 전 세계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가장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네. 자,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평온한 상황에서 바람도 안 불고 되게 맑은 초원에서 화살을 쏴서 세 가지 관역에 맞추면은 연착륙이 가능하다. 네. 경기 충격은 없다. 첫 번째가 완만한 수요 둔화. 수요 둔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막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둔화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림.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관역은 물가 안정. 물가 안정. 네, 연준이 생각하는 미국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대로 완만한 물가 안정. 예, 예. 그리고 마지막 관역이 완전 고용. 고용은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을 유도한다면 이 세 가지 관역에 10점 만점을 맞으면 연착륙이다. 쉽지 않을 것 그렇게 같은데. 그렇게 봐도 쉽지 않겠죠. 근데 네. 그 친구가 말했던 게 팀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 변수로 인해서 지금 이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면 잠시 기다렸다 화를 쏘면은 확률은 네.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오래 있어서 시야를 가리는 안개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세 개 다 10점 만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네,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랑 그 친구랑 아예 리베이스, 바닥부터, 아예 처음부터 네. 뭐 뷰 없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따져보자라고 해서 따져봤더니, 이거는 좀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네. 저희가 생각했던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림들이 불가피하고 네. 일부 경기 경착륙은 뭐 필연적이고 침체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자.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좀 올라왔을 때 좀 줄이자. 네. 반까지라도.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반을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10% 줄이는 것도 되게 힘들어서 하세요. 반을 줄이는 거. 많은 분들이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네. 주식 비중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 시장이 안 좋아져도 올라간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막 물어보세요. 네. 그거는 한 1000개 종목이 있으면 10개 정도만 좀 올라가는 그림이지 네. 그렇게 굉장히 1%도 안 되는 확률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네. 금, 네. 달러 채권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 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금, 달러, 채권. 이게 대표적으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좀 네. 반대로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투자 상품이라서 그냥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망연자실하게 계시거나 아니면은 현금 비중만 들고선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네. 많은 분들이 주식 비중을 줄이시죠라고 하면은 현금을 100%로 하긴 또 어렵잖아요. 그죠. 예. 네. 뭐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주식 비중을 10% 줄였던 30% 줄였던 얼마를 줄였어. 예, 네, 얼마든 줄였든 간에 이 자산을 금이나 달러나 채권 쪽에 좀 투자를 하신다면 마이너스 수익률보다는 플러스 수익률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슈카월드님 아시죠? 슈카님 방송에 보면은 금리에 관련된 방송이거든요. 저 그거 봤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안 좋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금리가 안 올라가면 채권 안 좋죠. 네. 근데 금리 네.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금리 계속 올리는데 네. 금리 언제까지 올릴까요? 금리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자 채권금리라는 게 네, 네. 기준금리가 있고 네. 채권금리 시장에서 사고 파는 금리가 있어요. 네, 네.
자, 근데 국채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를. 네. 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따박따박따박 채권금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비슷해요. 네. 야, 금리 올린대! 라고 하면은 금리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1.75인데 네. 2년물 채권금리가 3%를 넘었고요. 네. 3%를 넘나들고 있고 네. 10년물 채권금리는 3.2예요. 한때 3.5도 넘기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채권금리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지금 3%까지 올릴 거예요. 기준금리를. 자, 3% 이상 올리는데 3% 이상 올리면 다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금리 올리는 사이클이 거의 끝에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빠질 거예요. 채권금리가. 그래서 지금은 좀 등락이 있을 겁니다. 채권금리도 네.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도 있고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채권 쪽을 조금 모아 가신다거나 좀 사놔 가신다면 저는 내년쯤에는 좀 수익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자 단기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요. 근데 장기 채권금리는 경기를 좀 반영을 해요. 경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보다 경기 상황들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제시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이 1.7. 1.7. 내년 GDP 성장률도 1.7. 1.7. 그러면은 경기를 반영하는 채권금리는 지금은 기준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것들이 예. 많이 올랐는데 예. 그 다음은 뭐를 봐야 될까요? 경기가 안 좋은가 좋은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9월 지나면서는 좀 하락 압력을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요? 네, 채권금리가. 그럼 9월 지나면서 금리 떨어지면은 주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주식이 떨어지, 금리가 떨어지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 올라가지고. 아니. 자, 채권금리가 예. 처음 막 이렇게 올랐다가 좀. 예.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될 때는 네. 되게 좋아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채권금리 막 올랐다가 좀 슬로해지는 구간인데 네.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어서 못 오른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안정이 되게 된다면 뭐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눌려있던 것들이 반등할 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금리도 왜 떨어지는지 왜 하락하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채권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왜 안 올라가냐? 경기가 불안해서.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네. 증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좋다라고 했다면 네. 금융위기 때는 막 엄청 좋았어요. 저. 채권금리가 박살이 났는데. 제로금리로 가면서. 코로나 때도 제로금리였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은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네. 더 압박하는 이유,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증시가 좋았잖아요. 라고 네. 말씀드렸던,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네.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경기는 불안한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린다가 아니라 경기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 이 두 가지가 벌어지는 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자 그러면은 이 하강 사이클이 지속되는데 금리가 꺾여서 내려간다고 해서 시장이 좋을 리는 없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면서 네. 뭐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줄 수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어느 방향성을 가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달러도 네. 달러도 제가 뭐 그런 것 그 다른 전문가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달러가 원 달러 환율이 지금 너무 비싸다. 너무 올라가 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 하지 말고 한국 주식 해라. 네. 이런 것도 제가 네. 그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비싼데 여기서 지금 달러를 산다는 게 그것도 네. 타이밍상 지금 1290원 뭐 1300원 근처 네, 왔는데 비싸잖아요. 네. 때 사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네. 지금은. 네. 그래서 큰 흐름들을 좀 맞춰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흐름이 안 좋아집니다. 그죠? 네. 그 흐름이 안 좋아지는데.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고, 달러, 원달러는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되돌아가는
급락을 했던 데 따라서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좀 말하거든요. 네네. 훅 떨어졌다 이렇게 한번 튀는 그림들. 이름, 말이 너무 잔인한데. 그죠. 그죠. 아, 이거. 예. 풀어서 하면 좀 잔인해요. 예. 그리고 환율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한 번은 좀 내려오는 예.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외국인도 좀 순매수하고 주식시장 반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고 예. 이런 그림이 한 7, 8월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아, 단계적으로? 네, 당분간 한두 달 정도 그렇게 예. 되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90원, 1300원 근처까지 가 있다 하더라도 1230원, 1110원대까지 한번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 잘 사시면 1300원을 넘어가는 그림들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나올 수 있어요. 좀 조립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립하는 예. 사람이에요 저는. 아 그래서 이게 그 상황이 7, 8월, 9월까지 네.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네. 비중을 줄이자라는 네.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 상황이 그 상황일 것이다. 네. 니까 그때 달러를 좀 사놓고 네. 예. 채권 금리도 그때까지 막 왔다 갔다 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향 안정세는 보이겠지만 예. 그리고 9월 FMC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는 경기를 반영하면서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예. 아, 그림들이 좀 경기가 맞춰지고. 안 좋아질 거니까 네. 채권을 좀 하자 그리고 달러는 예. 7, 8월 달에 코스피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너무 예.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린 과정이 있을 테니까 예. 그때 좀 사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금 같은 경우는 왜요? 아 금은 저는 네.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금을 네. 아무런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네. 매월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달 몇월 며칠 날 매달 며칠 날 계속 사모으자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요. 예. 네. 네. 왜냐하면 제가 보면은 5년, 10년 뒤 흐름까지 그냥 보면은 네. 금이 몇 안 되는 유일한 안전자산일 수 있어요. 금값은 그냥 그 자리네요. 네, 그 자리예요. 지금 그 자리여서 예. 좀 분할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사기 좋은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은 예. 지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높은 레벨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은 조금 길게 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달러가 강해지면 원자재 가격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금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조금 뭐 크게 보기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그냥 모아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자산의 한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그 몇 퍼센트가 아니라 네. 신경 써도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매달 내 차라는 거죠. 네, 10만 원이 10만 원은 없어도 돼라고 네. 하면은 10만 원,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넣으시면은 네. 자산 비중이 처음에는 되게 요만하겠죠. 그럼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죠. 네, 네. 근데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다른 자산이 굴곡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자산은 꾸준히 늘으면서 1년 뒤에는 3%, 2년 뒤에는 5%, 올라가면 10%. 네. 비중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또 많이 힘들어질 때는 얘가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판으로서 그냥 깔고 가는 게 금은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옛날 전래동화에 보면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아, 전래동화였나 위인전이었나 네. 보면은 그 못을 네. 장영실이었나요? 못을 훔쳐가지고 계속 네. 놔뒀다가 네. 그 못을 다시 돌려줘가지고 아~ 그렇게 했다고. 뭐였죠, 저도? 아,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전래동화 비슷한 거고 네, 네. 어릴 때 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네. 금액을 꾸준히 모아나가신다면 5년 뒤, 10년 뒤에 자산의 큰 버팀목 역할을 네. 해줄 수 있겠다. 그 중에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채권이나 달러 같이 이런 투자 상품을 여러 가지 매매를 하시면서 근데 금과 다르게 매매하는 이유는 네. 이쪽은 변동이 이렇게 굉장히 커요. 클 수 있어요. 뭐 주식, 달러, 예, 예, 예. 채권 이런 것들은 예, 예. 매매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고 네. 원자재 시장, 달러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뭐 2000 지금 1800인데 뭐 3000, 4000 이렇게 간다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지금은 네. 올라가도 2000,
내려가도 한 1800, 1700 어.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은데 네. 뭐 이걸 활용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서 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좀 지금보다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좀 야, 잘했어. 금사기 잘했어. 라는 네.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